해석, 몽환 다크란 이런 것이다. 절제 섹시란 이런 것이다. 치명 매력 뿜뿜. 만인의 구원자로 돌아온 문빈, 사나, 강림. 본인들이 뭘 잘하는지 찰떡같이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고막 히어로, 실력파 감성 유닛이죠. 아스트로의 문빈, 사나 씨,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인사, 단체 인사 한번 먼저 해주세요. 네, 단체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빈, 사나입니다. 네,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또 인사를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도 지금 환영 문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7275님께서 네. 비나, 사나야, 오늘 너희들 보이는 라디오 보려고 회사에서 신입인데 칼퇴근했어. 이야. 내가 상사 눈치는 내일 받을게. 와, 상사 신입인데 눈치를. 칼퇴근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 있나 근데? 할 수도 있지. 네, 할 수 있죠. MZ 세대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거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6812님께서 인디님, 문빈, 선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땅콩이들 대박나라, 사랑해, 파이팅. 오, 아, 네. 땅콩이가 뭔가요? 저 이제 사나를 별명이 딸이라고 저는 이제 빈 영어로 콩이니까 땅콩이로. 땅콩. 네.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소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긴장하는 거 귀여워. 점점점. 긴장하셨나요? 긴장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대요. 약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긴장 중인데 오다빈님께서 아, 셋 다 낯가리신다고. 아, 네, 제가 원래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됐네요. 네, 저 좀 풀리겠죠. 네, 그다음에 너튜브에서 명창 핑구님께서 드디어 대화한다, 말 걸었다. 아이고. 네, 아,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더 어색해진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점차 이제 풀어가는 걸로 네. 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빈 씨가 하나 더. 네, 2119님께서 이번에 노래 너무 좋고 건강하게 활동하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분 이제 자가격리 하신 걸로 들었다고. 네. 어땠어요? 힘드셨죠?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열심히 바쁘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딱 쉬게 되니까 맞아요. 아 이게 좀 몸이 이게 힘이 확 빠지는 네, 브레이크 걸린 느낌 확 빠지고 약간 좀 제동이 걸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다 괜찮으시죠? 둘이. 이제는 괜찮죠. 전 원래 하나는 무증상이었었고 저는 이제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회복하셨네요.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저랑 문빈, 사나 씨와 네. 인연이 있잖아요. 있죠. 저희가 이제 데뷔 초반이셨을 데뷔 때 초입니까? 같은 샵을 다녔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같은 선생님분들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오며 가며 많이 만났었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그거 말고는 뭐 그리고 또 아는 지인분 중에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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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시는 아. 네 그래서 몇 번 CD도 받고 맞아요. 얘기도 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일단 오늘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공통점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두 분 다 반려묘 키우신다고? 네, 맞아요. 본 집에서. 아, 저도 반려묘를 키우고 혼자 사는데 네. 몇 살이에요, 반려묘들이? 몇 살이에요? 저는 저도 본 집에서 키워서 아,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지금 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한 2살 된 것 같은데. 한 살? 다 아기들이네. 아닌가? 아닌가?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름은 이제 로아랑요. 로아. 그리고 모짜인데 모짜. 모짜는 하얀색이라서 모짜고요. 로아는 이제 일로 와 했으면 왔으면 좋겠어. 아, 귀엽다. 그럼 저는 끼용이랑요. 끼용? 끼용. 어. 끼용이랑 레이. 레이는 그냥 진짜 그레이 색깔이라서 아, 레이. 회색이라서 레이고 끼용이는 그 아기 때 길고양이였는데 혼자 끼용끼용 울고 있어가지고 끼용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아, 또 공통점이 아, 하나. 아, 저는 아, 저는 꼬모라고. 꼬모요? 네, 꼬모라고 꼬모. 이게. 꼬모. 꼬모. 아, 네.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꼬모. 꼬모가 그 어릴 때 제가 즐겨 먹던 요플레 이름이 꼬모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그냥 지었습니다. 네. 한 마리 그렇게 꼬모. 네, 한 마리만 키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문빈 씨가 저랑 식성이 조금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 민트 초코 민초단이에요? 네, 네 민초 아, 좋아합니다. 저도 민초단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미, 요즘에 뭐 민초 호빵, 뭐 민초 잼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어, 드셔보셨어요? 그 민초 호빵은 안 먹어봤는데 네. 그 한창 그 민트 초코 소주 나왔을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도 먹어봤어요 그거. 그거 어떠세요? 전 정말 별로였어요. 저도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아 그건 좀 인위적인 맛이었고. 네, 너무 인위적이었고 제가 생각한 그런 맛이 아니었어서 민트 초코의 그런 좀 장점들이 다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나 씨는 민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잘해라. 그냥 5천만 민초 단위. 아, 그냥 초코가 맛있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반민초도 그치? 아니고 아, 아예 민초가 아닌 거. 저는 그냥 민초단 딱 중립인 것 같아요. 네, 딱 먹을 때도 먹고 안 먹을 때도 안 먹고. 아하. 아, 먹긴 먹어요. 아하. 네. 그러면 혹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분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 이제 저는 까먹었어요. 너 ENTJ 아니야? 몰라. 어. EN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럼 전 INFP입니다. 아, INFP. 네, INFP입니다. 아, 저는 NFP예요. ENFP요? 네, 네. 아. 하나 다르네요. 앞 글자. 어. 그러면 이제 사나 씨와의 뭔가 공통점은 점차 알아가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이 꿈꾸라에 온 이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바로 어제 문빈 사나의 새 앨범 레퓨지가 발매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앨범 발매하고 첫 방송이에요? 첫 스케줄? 네, 첫 방송 스케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악 방송도 안 하고. 네, 내일 이제 컴백이라서 아. 처음으로 딱 왔습니다. 아, 어때요? 네? 처음으로 온 소감이요. 처음으로. 아, 일단 너무 기운이 좋습니다. 기운이 좋고 너무 영광스럽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앞에 꽃도 있고. 아,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저 꽃이. 여기, 여기. 오, 처음 봤어. 네, 내일 첫 음방 제가 또 응원할게요. 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두 번째 미니 앨범인데 네. 얼마 만에 컴백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한 1년 반인가요? 네, 1년 반. 네, 1년 반 만에 컴백입니다. 꽤 길게 공백기가 있으셨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활동도 해야 되고 네. 또 다른 유닛들이랑 솔로들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내게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앨범을 낸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앨범을 내서 기분 좋죠? 네. 기분이 좋고 네.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 네. 컨셉도 맞아요. 저희가 뭐 회사랑도 얘기하고 곡이랑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참여를 하셨군요. 네, 참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제목이 레퓨지. 레퓨지. 네,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듣고 이제 보는 사람들의 네.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꽤 깊은 의미가 있는 네, 제목이네요. 깊은 의미죠. 요즘 이제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 그쵸, 시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노래를 듣고 이제 볼 때만큼은 푹 쉬었으면 좋겠어서 아무 생각 없이. 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또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거든요. 네, 컨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문빈 사나 앨범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더라고요. 먼저 선과 악. 선과 악. 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네, 왜 이런 키워드를 생각을 하셨는지. 왜 생각하시죠? 네, 뭐죠? 선과 악을 왜 생각하셨는지. 왜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 그 1집의 네. 컨셉이랑 연장인데 네. 좀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그거 아마 형이 설명해 줄 겁니다. 아, 그래요? 형께서 한번 설명을 네, 이런 키워드가 있었던 거는 네. 이제 레퓨지라는 커다란 틀 안에 이제 퇴마사 그리고 안티히어로, 엑소시스트 이런 컨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이지만 악도 넘나들 수 있는 악도 기꺼이 자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약간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있는 느낌인 거죠. 네, 이번에 약간 좀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잘하네. 그러면 문빈 씨가 컨셉을 이제 제안을 하셔서 네. 그런 건지 이렇게 설명을 되게 귀에 쏙쏙 박히게 해주시네요. 그래요? 그렇게 네. 쏙쏙하진 않았는데. 아, 아니에요. 쏙쏙 박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퇴마사. 퇴마사. 네. 바밤. 네, 맞아. 이게 뭐 구원자, 선택받은 자의 컨셉이라고 하는데 네.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형이 해요. 그 앞에 이제 설명했던 대로 네. 이제 저희가 엑소시스트, 네. 뭐 안티히어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1집에 이제 저희 컨셉이 테라피스트였어요. 그래서 악을 이제 좀 제거하는 건데 네. 더 들어가서 이제 악의 근원이 되는 그런 트라우마 자체를 약간 없애주는 그걸 이제 좀 악에 비유해서 저희가 퇴마시킨다 네. 해서 퇴마사로 이렇게 되게 신선한 컨셉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좀 없었던 네, 느낌의 제가 뭐 영화나 웹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 콘스탄틴 보고 좀 생각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아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네. 약간 그 애니 캐릭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을 보면서 되게 컨셉추얼한 그런 애니.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 섹시. 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절제보다는 저 더 작정하고 섹시한 느낌이던데요.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외적으로는 진짜 절제를 많이 했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너무 노출한 1집에 비해서는 진짜 맞아. 절제를 했죠. 네. 안무도. 네, 안무 자체도 약간 막 이렇게 파워풀한 게 아니고 좀 끈적하면서 약간 네. 절제된 맞아요. 그런 느낌. 안무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프리마인드에서 아주. 아 그런 것까지. 잘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자매품으로 이제 네. 몽환 섹시, 뭐 다크 몽환, 뭐 다크 섹시 등등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 수식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다크 섹시로 가겠습니다. 어허, 문민 씨는요? 저는 다크 몽환 섹시. 다크 몽환 섹시. 네, 이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청취자들의 질문도 있는데요. 네. 땅콩 사랑해님께서 이번 타이틀은 절제된 섹시함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비니는 사나, 사나는 비니의 서로 섹시한 포인트 하나씩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멤버들끼리 참 어려운 건데 이거. 섹시한 포인트. 찾았습니다. 네, 뭘까요? 저는 비니 형의 안경. 급조해낸 거? 무대에서 안경 안 쓰구나. 그러면은, 무대에서? 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일적으로 무대에서 모습을 보면. 빈형의 이번 컨셉에서는 좀 빨간 머리가 아닐까 싶은데 진짜 형이 강렬한 네. 약간 좀 이렇게 한 적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 이 무대 위에 그 카리스마나 되게 잘 형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네. 빨간 머리 스타일. 오케이 좋습니다. 사나는 제스처. 제스처. 제스처 이런 약간 좀 어깨 터는 듯한. 어깨 터는 제스처가 섹시하다. 좋습니다. 사나가 네. 표정을 잘 써요. 네. 오케이. 넘어갈까요? 뭐죠 이 정적?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말이 나왔는데 또 이거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절제 섹시 표정 한 번씩 표정. 보여주시면 지금 근데 마스크를 눈빛으로라도 눈빛으로 제스처와 눈빛으로 엄청나게 절제된 섹시네요. 절제돼 있죠. 네, 절제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내장 농담이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씨인가요? 같이 했는데? 같이 하셨대요. 근데 실로 조합으로 한 번 더. 섹시? 아니 이게 뭐야? 네, 두 분의 섹시, 절제 섹시 잘 봤고요. 망했다. 네, 그리하여서 네 이 신선한 컨셉으로 완성된 타이틀곡 후예요. 네. 제목이 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나 씨가 한번. 그거 어떤 곡이죠? 후는 사나 씨가 하겠습니다. 자 묵직하고 강렬한 베이스와 드럼, 중독성을 가진 리드가 어우러진 팝 댄스 곡으로 선공개된 고스트타운 이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써오셨어요? 여기
그 장 앨범 소개해서 네. 아 진짜 이런 네, 이런 네네. 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딱 이 노래 들었을 때 느낌이 네네. 어떠셨는지. 사실 이 저희가 이번 앨범을 전체가 이제 한 작곡팀이 이렇게 프로듀싱 해주셨어요. 네. PCDC 팀에서 해주셨는데 네. 타이틀곡 리드를 들었었어요.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들어서 이제 왔다 해서 딱 들었는데 아 이거 타이틀곡이다 딱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필이 빠 왔군요. 상아 네. 씨는 저는 어제 그 형이 의견이 진짜 많이 내가지고 네. 전 듣고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그치, 있었는데 기존에 안 하던 스타일 네, 그래서 녹음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네, 그 딱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되게 좋은 느낌의 맞아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노래를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래 듣는 동안 감상평 그리고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빈 사나의 목격담이나 미담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문빈 사나의 후 이 노래 듣고 올게요. 휘인의 꿈꾸는 라디오 문빈 앤 사나 강림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문빈 사나의 후 들어봤는데요. 아 확실히 뭔가 약간 신비로운 느낌도 되게 들고 확실히 되게 무게감 있는 진짜 섹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가 되게 궁금해지는 무대요. 네. 내일 봐주실 거고 네, 본방사수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다시 찾아올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시간 감상평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하윤님이 이번 노래 진짜 너무 놀라워. 저 귀요미들이 이런 곡을 소화하다니 잘 컸다. 잘 크셨대요. 잘 컸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씩 읽어주세요. 네, 서경신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중독성 있어서 전주 부분이 나오면 자꾸 내가 어깨를 흔들어. 아, 맞네요. 그치, 그치. 전주 비빔밥. 갑자기? 네. 네. 그러니까 마미 오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후 곡이 너무 좋아. 안무도 진짜 멋있어. 나봉. 안무 너무 멋있어요. 네. 최경희님이 보라로 두 분의 댄스를 직관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살짝 춤을 추셨는데 맞아요. 무대 전에 그럼 먼저 보시는 거네요. 지금 청취자분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또 아주 좋은 기회. 네. 네. 근데 혹시 뭐 춤 이름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포인트 안무? 네, 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비 코러스 전에 나오는 네. 파트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건데 그 부분에 이제 유체 이탈 춤이라고 유체 이탈 춤 사나가 지었는데 혹시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아, 너무 여기 보여줘야지. 아, 너 노래 불러줘. 살짝. 자, 세븐 에잇 후. Are you looking for? 당.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영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에서 영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내 안으로. 네. 그래서 유체 이탈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박예진님께서 빈 오빠가 1절 전체 스포했을 때 사나 씨 어땠어요? 1절을 전체를 스포를 했어요? 아니 스포라기보단 스포지. 그죠 스포죠. 왜 어떻게 하죠? 이게 그 저희가 격리할 때 네. 그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격리도 5일차고 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좀 안 좋았어요. 네. 혼미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놨었는데 형이 갑자기 컴백한 3일인가 4일 전이었는데 막 1절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형이 진짜 많이 힘들구나. 아니, 힘들다. 사실 전에 이렇게 수할 때도 네. 그 방금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한 파트를 불렀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Who are you looking for? 이런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저희가 격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냥 우리 이제 7년 차고 7년 차지 우리. 네. 7년 차고 뭐 이런 거 스포한다 해서 뭐
실이 되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 하자마자 네.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 안 돼요, 안 돼요. 멈춰. 많이 멈춰. 놀라셨군요. 네. 아,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네. 그렇게 근데 가끔 대놓고 주는 것도 좋은 맞아요. 방법이에요. 네, 이제 2부 마무리할 건데요. 문빈 사나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만나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선택받은 라디오.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스페셜 DJ 마마무 휘인입니다. 꿈꾸라 초대석 문빈, 상나, 강림 함께하고 계신데요. 와. 이번 신곡 관련해서 질문 좀 더 만나볼게요. 네. 천재 배우 따나 님께서 어제는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그쵸. 우리 짱스트로 멤버들 반응은 어땠나요? 형들 반응이 있었나요? 그 뭐 우리 근데 멤버 아 빠이그 있었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녹음을 하고 왔는데 네. 그 MJ 형을 봤어요. 네네. MJ 형이 너네 거 다 챙겨 봤다고. 막 그 해외 분들이 리액션 하는 것까지 봤다고. 오, 꽤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봤더라고요. 되게 멋있다고 해 주셨어요. 아, 네. 그다음에 너의 곰팡이라도 되고 싶어 님께서 지난번 1위 공약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였잖아요. 아,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아, 혹시 아, 이번 공약도 정하셨나요? 아, 이번 공약? 아, 공약이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공약 있으시죠? 제가요? 네. 유체 이탈하는 걸 이렇게 연출해 보시면 어때요, 두 분이서? 아, 한 분이 누워 있고 한 분이 영혼. 아, 오, 좋은 거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응용해서. 아, 네. 좋습니다. 유체 이탈 하기. 네, 근데 공약.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유체 이탈 공약 네.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딴콩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주셨거든요. 오빠들 덕에 학교 생활 버티고 있는 고딩 아로아예요. 아. 원래도 오빠들이 저에겐 가장 큰 부적인데 마침 퇴마사 컨셉으로 컴백하셨으니까 찐으로 딴콩표 부적 하나 써주시면 안 돼요? 시합 대박나는 부적, 올 1등급 나오는 부적,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두 분이 부적을 써주셨잖아요. 한번 카메라에 보여주시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미술 과외를 받았거든요. 오~ 진짜 미술 과외도 있어? 어. 우와. 되게 받은 거예요? 모든 사교육이 좋은 게 아닙니다. 되게 가든 느낌이네요. 약간 그쵸? 넝쿨 같은. 네. 큰 글씨로 대박 날 거예요라고 밑에 썼는데 이제 고등학생 네. 한창 힘들 때예요. 네. 뭐 학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네. 힘들 때인데. 뭐 하는 일 다 잘 되라고 네. 대박 네. 짧고 굵게 네. 네. 그리고 사나 씨는요? 저는 이렇게 네. 산 바다? 제 이름이 사나이기 때문에 위에 네. 산과 여기 아래 하천을 그려봤는데 보시면서 항상 제가 곁에 있다 오. 하고 네. 여기 가운데 너무 심심해서 눈을 그려봤어요. 귀엽게 네.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부적이네요. 뭐라고 하셨죠? 근데 아까? 네? 수능? 아니 아니 그냥 시험 대박. 시험. 네 시험 대박. 시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1등급. 네. 1등급.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직접 만들어준 응원 부적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성적이나 건강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좀 TMI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은 샵 다니면서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건강이 그러니까 많이 몸이 안 좋은 멤버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연습 왜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멤버 중에요? 아 이거 뭐 연습하다가 좀 많이 다치고 아 왜냐하면은 이제 아 춤이 맞아, 맞아. 많이 이제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격하니까 격하니까 네, 왜냐면 몸이 성한 데들이 다 없어요. 네네 그 얘기를 왜냐면 저희 팀도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다치고 저도 발목을 계속 다치고 했어서 맞아요. 이제 선생님분들이 아 아스트로 분들도 많이 뭐 힘들어 하더라라는 얘기를 전에 들어서 좀 TMI로 얘기해봤는데 네. 네 건강 잘 챙기면서 네. 활동하시고 건강하시죠. 아 네 건강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듣고 올 텐데요. 네. 두 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되거든요. 문빈 씨부터 갈게요. 꿈꾸라 3, 4부에 도움 재밌겠다. 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챌린지예요 이거. 돼요, 이거. 네. 틀리면 안 되지. 그럼. 자 가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화재보험 환인제약 주식회사 SR펜스터 필수 업무 협업툴 잔디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주식회사 에싸 코오롱제약 아프니뱅큐 보라산업개발 웰랜드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반달섬시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메디플러스 솔루션 슬리핑보틀 비플 제로페이 요소수는 하얀백 코지마 안마의자 경리나라 종쿡 델리미트 쉐보레 트레버스와 함께합니다. 땡큐. 마마무 휘인의 꿈꾸는 라디오 스페셜 초대석 문빈 사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신우님이 안녕하세요. 광주 사는 초딩 6학년입니다. 제 친구 덕분에 아스트로 입덕했는데 그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가 문빈님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듣고 있길 바라며 두 분이서 서연아 얼른 나와서 학교하라고 말해주세요. 제발요. 그럼 그 친구가 얼른 나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서연아 얼른 나와서 학교 와. 아 얼른 낫길 바라겠습니다. 낫기를 진짜. 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소중한 앨범을 제가 또 받았잖아요. 아. 파고 또 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언박싱 타임이 빠질 수 없죠. 아 예스. 아 여기구나. 언박싱 타임. 자, 한번 열어볼게요. 타임. 이게 문빈 씨와 사나 씨 앨범입니다. 유후. 과연 포토카드가. 이렇게 뒤에 이게 포토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그 세워놓을 수 있는 포토 거치대. 포토 거치대. 아닌가? 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르네. 그러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오, 맞습니다. 책상 같은 데다가 맞습니다. 포토북이 있고 좀 메시지도 받았어요. 들어오시죠. 아, 이 안에 이렇게 자켓 앨범 사진들이 한가득 네. 담겨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왜? 그 버전이에요 버전? 아뭐 버전도 상관없으시고 여기 사진 중이에요? 네네네 이게 웨스트인가? 이스트구나 저는 그 제가 이렇게 꽃 들고 있는 거 있어요 네 그 사진이 맞아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이번에 이스트 웨스트 버전이요? 맞아요 두 가지 버전 두 가지 버전 저도 저번에 냈던 게 이스트 웨스트거든요 오 이렇게 또 공통점이 있었네요 드디어 발견했다 그리고 포토카드가 이렇게 두 분 사진이 하나씩 각각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사진 이렇게 절제 섹스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 또 많은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카드도 있는데 이건 엽서인가요? 맞아요 엽서입니다 엽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 잘 나왔네 굉장히 유후 네. 되게 섹시하게 잘 담긴 사진들이네요 네. 네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앨범 구매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앨범 수록곡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 1번 트랙은 아까 들었던 타이틀곡 후니까 패스를 하고요. 두 번째 곡 들어볼게요. 이 곡은 제목이 제목이 부입니다. 부. 네, 부. 어떤 곡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는요.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네. 감정을 서로의 영혼이 묶여 있다고 그런 표현한 가사가 네,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거는 또 타이틀이랑은 되게 다른 또 반전 맞아요. 매력이 있는 밝은 곡이네요. 무드죠. 혹시 뭐 약간 비하인드나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아 이거 이제 그 안무를 처음 배울 때. 네.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전 되게... 재밌었는데 상우 씨.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그 저희가 두 번 했는데 네. 안무 수업을 네. 그리고 딱 그 코로나 판정을 네. 받고 다음 날 바로 컴백 무대에서 이걸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거실에서 저희 그 연습을 했습니다. 창문을 거울 삼아서. 근데 어찌 보면 좀 불행 중에 다행인 게 같이 있었어서 네, 그나마 좀 뭔가 네. 할 수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다행이었습니다. 김수현님이 부 안무 너무 귀여워라고 하셨어요. 되게 약간 귀엽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인가 봐요. 맞아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네. 아, 이게 여기 부분인데 저는 이거 헬스 스팬 할 때 원, 투, 탁탁탁 반대로 가서 탁탁탁탁 되게 귀엽다. 약간 이게 토닥토닥 하는 거죠. 아, 토닥토닥. 네, 좋습니다. 토닥토닥 좀. 어허.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왔는데요. 떠나 선장 뿌뿌님께서 저는 이번 앨범 중에서 타이틀 빼면 부가 가장 좋대요. 하나 씨가 한 소절 짧게 불러달라고 하시죠. 제가요? 네. 아
You're my boo 너를 볼 때면 Deja vu 지난 기억이 오 라이프 좋다 잘하시네요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수록곡 들어볼 텐데요 느낌 되게 좋다 네 이거는 제목이 다이아 다이아 이 곡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 다이아란 곡은요 네 빠른 속도감에 그루비한 비트와 청량한 후렴구 여기에 레드로 소스가 매력적으로 가미된 팝 댄스곡으로 네. 네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레트로, 높은 레트로 나 뭐라 했어? 레드로 레트로 네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높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것들에 대한 가사가 듣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한다 확실히 되게 약간 여기 후렴이 되게 반복적이에요. 되게 내적 댄스 유발시키는 약간 그 둠칫둠칫 비트네요. 살짝. 좋아요. 이런 스타일 저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리드미컬한 거 되게 잘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한 가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분에게 다이아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이아보다 소중한 거 저는 그 가족? 인연. 인연. 아 인연. 인연 정말 소중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4번 트랙 한번 만나볼게요. 아. 이번 곡의 제목은 뭘까요? 이번 곡은 디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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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스. 디스턴스. 디스턴스라는 곡인데 이 곡이 유일하게 앨범 중에서 어쿠스틱 노래인데 근데 사나 씨가 이 노래에 되게 애착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 앨범에서 이 노래를 타이틀곡 말고 이 노래를 가장 애착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 평소에 제가 이런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어쿠스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 이런 곡이 되게 편하게 맞아요. 기분 좋게 듣기 좋은 스타일이니까 사나가 또 기타를 잘 쳐서 오~ 이거 치면서 콘서트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것도 스포예요? 해야지 형이 정해준 거구나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트랙까지 들어볼게요 아 나왔다 아 나왔네 유령도시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이 노래 제목은 고스트타운입니다 이게 네. 성공개곡이었는데 왜 이 노래를 성공개곡으로 혹시 정하신 걸까요? 말해 이 곡은 성공개곡을 한 거는 네. 회사에 뭐 회사 의견도 당연히 있었지만 네. 곡 가사 자체가 후 이후의 시점을 그린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치유하고 이제 퇴마한 다 했잖아요. 네. 더 이상 퇴마할 대상이 없어지자 약간 좀 공허한 마음을 표현한. 그게 고스트 타운. 네. 멋있는 세계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문빈 사나님의 새 앨범 수록곡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이 질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홍순아 엄마야 분이 홍순아 엄마야. 이번 앨범 중 각자 최애곡 하나씩 뽑아달라고 하셨어요. 홍순아. 저는 원래 부였는데 네. 방금 고스트타운 듣고 고스트타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턴스. 좋습니다. Yes. 네, 그러면 두 분의 최애곡 중에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노래 듣는 동안 감상평 그리고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목격담이나 미담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문빈 사나의 고스트타운. 네, 문빈 사나의 고스트타운 듣고 왔습니다. 뭔가 정말 그 아까 말씀해주신 공허한 뭔가 텅 빈 그런 느낌이 진짜 잘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고 또 실시간 감상평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시아님께서 아, 노래 좋다. 고스트타운 노래 중독됐어. 유유유 하셨는데 이 곡도 그 아까 디스턴스? 에 이어서 뭔가 듣기 되게 편한 그죠. 곡인 것 같아요.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수현님께서 고스트타운 마성의 곡
모닝커피 마시면서 들어도 좋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들어도 좋고 새벽 감성에도 잘 어울림. 맞아요. 맞아요. 어느 때 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박시은 님이 네. 고스트타운 선 공개됐을 때 완전 소리 질렀잖아요. 유유. 뮤비도 너무 이쁘던데. 유유유. 이번 앨범 곡들 다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들이 다 겹치는 없이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되게 듣는 재미가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만나볼 건데요. 아, 이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김문희 님께서 문빈 사나 씨 두 분 친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이제 두 번째 앨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앨범이기 네. 때문에. 원래 그리고 사람은 좀, 서로 네.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그럼요. 봐도 봐도 모르겠는 네. 게 사람입니다. 질문이 진짜 특이하네요. 네, 심오하네, 심오해. 네. 철학적인가? 네. 철학적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안즈나 사나 당신 생각인데요. 빈 선생님. 병아리 반 사나군 케어하느라 고생이 많잖아. 그치. 그동안 사나는 빈이 형에게 계속 뭔가를 많이 배웠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하는 법부터 말, 헬스까지 최근에 빈이 형에게 또 배운 게 있나요? 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형에게 앨범 준비할 때 댄스를 배우지 않았나. 댄스, 춤. 춤. 그래? 납득이 안 가시나 봐요. 아무래도 아니, 형이 퍼포먼스를 잘하니까 이 춤에 대해서 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 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보고 배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앨범 기획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기획력이나 구성력도 좀 많이 이렇게 배우신 게 있으신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스타일이 다르시구나. 저는 플레이만 네네네. 잘 플레임? 플레이를 그 잘 만들어진 것에서 이제 잘 퀄리티 있게 네네네 소화를 하는 소화를 그런 하는. 네, 좀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원래. 그쵸? 저도 좀 저는 참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쵸? 보통은 그게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플레이만 하시는 분들도 네? 아닙니다. 네, 공통점이 어때? 근데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 저랑 또 공통점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빈 네. 씨가 사나 씨에게 배우는 거는 또 따로 없는. 있지 많지. 사나 씨에게 배우는 거. 사나 씨에게 배우는 거는 예, 많죠. 많아요. 이하 생략. 뭐 진전할 때도 많이 배우는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너튜브에서 송윤 님께서 다음 달 팬미팅 가는데요. 스포 요정님 스포 없나요? 아마 게임을 한 3개 정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엔딩곡이 뭐였지, 우리? 엔딩곡 그 약간 마음에 드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앵콜곡. 앵콜곡을 마음에 드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근데 실시간으로.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꿈꾸라 초대석 문빈과 사나 강림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런 부탁이 들어왔거든요. 3926님이 문빈 사나 1집 때 스케줄 나올 때마다 자주 하던 시그니처 하트가 있는데 2집 발매 기념으로 또 보고 싶어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이라 하트로 응원받고 싶습니다. 땅콩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우와. 이것도 마치 되게 하트 폐화 안무처럼 특별한 하트네요. 네.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네, 그리고 또 이런 요청이 왔어요. 별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2집 활동 시작인데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해주기, 칭찬도 좋아요. 포인트는 손 잡고 눈 마주보고 해달래요. 참. 친해지는 단계니까요. 네. 이런 거 해보자. 진짜 친해질 수 없는데. 네, 한마디씩. 손 잡고 하루. 네, 손 잡고 눈 마주보고. 먼저 해라. 네. 빈이 형,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박할 줄 알겠는데. 아니야. 잘 우리 활동 2집도 멋있게 끝내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손에 땀이. 1년 반 만에 이 집을 내게 됐는데 의견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잘해보자구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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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런 시간 좋습니다. 친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걸음 가까워지신 것 같죠. 한 걸음 가까워서. 네. 네, 두 분 이제 활동 또 시작 내일부터 네. 하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문빈 사나의 디스턴스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